꾸릉이 스텝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꾸릉이가 본인이 질 것 같은 무언가를 만나면 하는 스텝입니다. 평소 본인보다 거대한 인간에게도 한 번에 달려드는 꾸릉이가 무서워하는 건 바로 청소 때문에 잠깐 뒤집어 놓은 쿠션입니다. 잠시 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꾸릉이는 드디어 쿠션의 아랫면을 만져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북청 사자놀음을 보고 울었던 적이 있다고 부모님께서 그러셨는데 꾸릉이도 아마 아까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꾸릉이가 여자친구 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TV 시청하기 좋은 자세이니 꾸릉이에게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미어캣 다큐멘터리. 미어캣 열에 두른 동족에게 죽는데. 시작하자마자 키위 대가리가 나와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꾸릉이에게 종종 미어캣 다큐멘터리를 틀어줍니다. 꾸릉이도 꾸릉이인데 저나 여자친구도 꽤나 재밌게 보는 편입니다. 그럼 꾸릉이도 집중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꾸릉이 시선에 닿는 거울이 없어서 본인 모습이 저렇게 생긴지 잘 모를 거긴 합니다. 귀여워. 그래도 갑자기 검정 박스에 본인과 비슷한 키위 대가리가 나와 집중을 하며 보기 시작합니다. 꾸릉이의 집중도가 올라가서 여자친구 허벅지에 나와서 보기 시작합니다. 야생에서의 미어캣은 저렇게 잠도 편히 못 자고 생사가 하루하루 위험한 상황이지만 꾸릉이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일단 몸이 간지럽습니다. 꾸릉이가 잘 보는 것 같아서 최적의 세팅을 해줬습니다. 따뜻하게 엎드려서 미어캣 동포들은 야생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뒤통수가 단 한 번도 저나 여자친구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꽤나 집중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꾸릉이가 따뜻한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보통 저렇게 오래 온열등에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한 1분 있다가 다른 데 가고 다시 왔다가 하는데 그걸 잊을 정도로 집중했나 봅니다. 저도 최근에 슬램덩크를 보러 갔다가 영화관이 너무 더웠지만 집중을 했습니다. 약간 그런 거와 비슷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꾸릉이에게 TV 가까이에 갈 수 있도록 약간의 계단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슬금슬금 반응이 옵니다. 올라가서는 화면 뒤에 친구들이 있나 확인합니다. 하지만 화면 뒤에는 각종 선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꾸릉이는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친구는 지포이고 독신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꾸릉이이고 독신녀입니다. 독신남 지포가 꽤나 마음에 든 독신녀 꾸릉이입니다. 꾸릉이는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시청하기 위한 최상의 자세를 잡고 다큐멘터리를 시청합니다. 꽤나 흥미로운 주제인지 관심 깊게 관람합니다. 저도 학교 수업에서 가끔씩 다큐멘터리를 틀어주면 그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집에서 한번 봐보면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꾸릉이의 고개가 슬금슬금 다른 곳을 향하는 것으로 보아 흥미가 떨어지나 봅니다. 역시 꾸릉이도 집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은 재미가 없고 몸에 좀이 쑤시는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꾸릉이의 다큐멘터리 시청이 끝났습니다. 근데 또 침착맨은 좋아하는 꾸릉이입니다. 침착맨 보는 미어캣. 침착맨을 더 좋아해. 쿠키 영상. 이건 내가 그냥 생각해본 건데 이미 꾸릉이는 본인이 미어캣이라는 인지를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어. 본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좀 작은 인간. 너 인간이야?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 궁둥짝.